저는 영화와 수다의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올리브입니다. 자, 영화와 수다가 그런데 뭐죠? 영화가 왔다. Coming. 아, 그런 뜻. 영화와 수다. Movie and talk. 영화. What? What? 수다. 그래서 영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빛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 영상 상영 활동가들입니다. 우와!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요. 저희 영화와 수다에서 처음으로 야외에서 영화제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죠? 6월 8일과 9일 금요일과 토요일 늦은 8시부터 12시까지 어디서요? 천안 원도심에 자리 잡은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11층 옥상에서 총 4편의 영화와 간단한 핑크푸드 그리고 음료수와 술 치맥도 가능한가요? 치맥! 자 그러면 저희가 보게 되는 영화는 뭐가 있죠? 네 6월 8일에는 작년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고 왔던 남훈이 이재훈 배우의 I Can Speak. 저녁 10시에는 전 정권의 방산 비리를 다룬 1급 기밀.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6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그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아메리칸 셰프를 합니다. 네. 마지막이죠. 6월 9일 늦은 10시에는 켈로치 감독님의 유명한 나 다니엘 브레이크. 와. 빰빰 빰빰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난 영화들이죠. 라인업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중에 네네. 사실 모두가 추천한 영화가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나 다니엘 블레이크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영화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영화는요, 영국 북동부 뉴캐슬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이 주인공 나다니엘은 40년 목수생을 하다가 지병에 의해서 실직하게 되는데요. 그 시력급여를 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엄청난 생존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감독님 자체가 워낙 유명하시고 이게 두 번째 수상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이 켄로치 감독님이 80세에 대단하시죠? 하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화와 수다 집에 한번 모셔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 대신 준비했습니다. 자, 칸 영화제 수상 소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인터뷰도 있습니다. 가난은 너희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잔인함이 문제입니다. 와, 너무 멋진 말씀이셔서 네네.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거로 오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배우도 사실 처음 보는 배우죠. 예. 다 처음 보는 배우고 또 배경음악도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켄로치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스타일리시구나. 화려한 장면이나 빵빵한 영화 음악보다는 최대한 사실적인 영화 기법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감독님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배우보다는 실제로 그 역과 유사한 경험을 했던 배우를 쓴다고 하시던데요. 네. 다니엘 역의 데이브 존스 배우 같은 경우에 스탠딩 코미디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 사실 좀 노동자다라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시고 그 직업이 목수잖아요. 이 데이비드 존스의 아버지가 목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셨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가난하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면 루저고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옛날과 달라졌어요. 아, 이게 가난한 것도 서러운 데서 가난하니까 당연히 서러운 거야.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버린 거고. 네. 제가 좀
좀 예,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가 있는데 제가 조카하고 같이 레스토랑을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종업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주문이 이제 잘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사과도 다 받고 이 과정에서 조카가 종업원을 너무 잡는 거예요. 쥐잡듯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또 다른 갑질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카는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구세대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좀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잖아요. 그죠. 그 일 속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권리가 좀 종종 무시되어지거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런 우리들의 주장이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만 항해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강자한테는 약해지고 약자한테는 갑질을 하는 우리들의 민낯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니까 막 좀 미안 다 뒷머리가 부러지면서 좀 되게 네. 부끄러워지는데 그 사실 최근에 조연아 조연민 그죠? 미안한 거. 예. 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갑질하는 그 재벌들 이런 거 너무 익숙하게 봐왔고 네. 또 심지어 관대하게까지 하잖아요. 베테랑. 그럴 수 있다. 어이가 없는 이런 거. 그리고 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아주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충성을 다 하잖아요. 이것도 익숙하죠. 부끄럽고. 그죠. 저는 그런 면과 함께 시종일관 당당했던 다니엘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수당을 신청할 때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불쌍한 케이트 가족을 도울 때도 그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부푸는 것 같지 않고 늘 따뜻하죠. 그런 게 자존감 같아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감동인데요. 저는 정말 정말 공감하고 정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뭐 예의를 지키고 그죠? 순종하고 이런 걸 많이 배웠고 정말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연대의 소중함도 말하고 싶은데요. 다니엘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 KT의 딸 데이지가 와서 문을 두드리거든요. 이 데이지의 작은 보살핌의 손길이 정답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영화 또 보고 싶어지네요. 정말 이렇게 막 파고 팔수록 막 새로운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밤을 새워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자 마음에 안고 이따 끝나고 그 얘기를 나누고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단어로 이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연대입니다. 저는 자존. 저는 인간 존중. 와! 좋았어. 네, 뭔가 정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아쉽지만 저희 영화 왔수다의 시즌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봐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시즌2가 있죠? 네. 네, 시즌2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6월 8, 9일에 하는 저희 영화제. 네. 자, 함께! 함께요! 보러 오세요! 오세요! 제발요!